그래서 피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걸 배워요 자 요거를 걸어 볼게요 끝에 겁니다 이건 미지누 거예요 미지누 거를 걸었을 때 수치가 얼마나 오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 강하다는 거예요 6700 이에요 이거는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보십시오 몇 나오나 자2400 확실히 절반이 뚫었죠 2000 제가 요거 위주로 할 거거든요 이거 445가 나왔습니다. 450 정도 맞춰져 있더라고요. 미지 늦게. 자, 이 샤프트는 보시면 200, 300 둔에 300 초반이 나올 겁니다. 331이에요. 자, 다시 잡아볼게요. 332 야, 이거 흔들리는 각도만 그래도 이렇게나 돌렸을 때 이거 센터가 잡혀. 이렇게 집이 기본적인 센터가 잡혀 있으면 특별히 채는 이상 없는 채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 샤프트에서 첫 번째. 미지누 꺼 분석을 하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 는 의미가 없어요. 미지누 꺼 이건 저희 보급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급체예요. 요원님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골프 경력 25년이잖아요. 무슨 뭐 프로 자격증 이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장비만 해도 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팅하는 장비가 여기는 골프 피팅하는 장비인데. 골프나 파크골프나 내 같아.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샤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골프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골프채로 와서, 골프에서는 원래 이건 안 보여도 되지만, 스윙 웨이트라는 웨이트를 재는 기계와, 그 다음 관성 모먼트라고 이게 원에 힘을 얼만큼 주는지 이거 갖고 있는 피팅샵도 별로 없어요 관성 모먼트 재는 건데 이거는 골프 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파크 골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골프채를 사야 돼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대본에 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골프채를 사는가는 두 번째 중요하고 첫 번째는 많이 나가셔야 돼요 어, 무조건 많이 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샤프트 강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센 거를 쳐야 돼, 약한 거를 쳐야 되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골프에서는 이게 답니다. 골프 쪽에 가서는 내가 샤프트 60g 짜리 S를 칠 거야, SR을 칠 거야, R을 칠 거야, X, 어, 2, 2X를 칠 거야 하고, 샤프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크 골프에도 요즘 와서 굉장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급체잖아요. 고급체인데 이거 샤프트 굉장히 업그레이드 해온 거예요. 샤프트는 비쌉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냐면 이강도라 그래요. 휜강도. 이 강도 측정을 오늘 요걸 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내용 듣건데 이게 더 연하니까 좋아. 이거는 또 아니에요. 내 성향에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이 샤프트가 부드러울수록 첫 번째 타감이 좋아요. 부드러우면 골프 공을 쳤을 때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손으로 탁 전달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우면 거리를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또 단점이 생기죠. 뭐냐면 미스샷을 칠 수가 있어요. 샤프트가 낭창거리면은 어 조금 잘못 칠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샤프트 강도가 낮은 거는 고급진 사람들로 가고 샤프트 강도가 세게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용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골프채를, 저희 골프채를 그렇게 맞춰온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채는 나중에 한번더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아주 여기 밋밋한 거잖아요. 채를 주었을 때, 아무렇게나 돌렸을 때, 이거 센터가 잡혀, 이렇게. 집이 기본적인 센터가 잡혀 있으면 특별히 채는 이상 없는 채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지노채라고 이 미지노채 하나만 준비를 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채 보시면 또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얘는 늦게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굉장히 늦게 제자리 찾아가잖아요. 헤드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거운 게 좋아? 나, 나 가벼운 게 좋아? 이거는 또 상관이 없어. 이건 나에 맞춰야 됩니다. 내 성향에 채는 사실은 이 센터만 잘 맞이고 해적 부피 저희 채 제가 만들어오는 채 특징이 그러잖아요. 채적이 크잖아요. 부피가 클수록 골프가 조금 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다 아, 생략하고. 계속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오늘은 샤프트 이야기만 조금 해 드릴게요 자 샤프트에서 첫 번째 미진우꺼 분석을 하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어요 미진우꺼 이건 저희 보급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급체예요 요세 가지 이야기만 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샘플로 처음에 했던 채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고 이세 채를 비교하면서 해 드릴게요 회원님 가장 중요한게 이 장비만 해도 천만원이 넘어요 요 자체가 우선은 요거는 샤프트의 구, 이거 강도 샤프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예요이 샤프트가 얼마나 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건 사실 다른 기계용으로 쓰는데 저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피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걸 배워요 자 요거를 걸어 볼게요 끝에 겁니다 이건 미지누꺼에요 미지누꺼를 걸었을 때 수치가 얼마 나오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 강하다는 거예요. 6,700이에요. 어 제가 메모할 게 없네요. 여기네 있 6,600, 6,690, 6,700이에요. 여기다 메모해 놓을게요. 6,000 미진 올게 6,700. 저는 다 이렇게 형님 여기 있는 책들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책 많잖아요. 샤프트가 한 200개가 될 겁니다. 그냥 제가 혼자 삼아서 영, 공부하는 거거든요. 6 7 0 0이고요 이거 미진 올 겁니다. 미진우꺼 6,700이고 이게 제가 너무 강해서 미진우꺼 너무 강해서 이거보다 약하게 만들어 오는 게 저희 보급체예요. 보급체, 이 보급체 샤프트 이 샤프트도 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냥 기성품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채다 제가 모든 세팅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거를 재면 이렇게 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벌써 5,400이죠. 5,390 5,400으로 갈게요. 5,400으로. 의미, 뒤에 부분을 의미가. 저희 5,400이 보급체입니다. 보급체. 이건 미지놓고그 다음에 보급체는 왜 이걸 조금 강하게 하냐고. 이걸 조금 더한 템포 더 낮춰오긴 할 텐데. 초보자용들이 샤프트가 너무 낭창거리면 약간 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급체는 중초급체잖아요. 가장 치기 좋은 사이 체로 맞춰 오는데 이게 한 단계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제가 계속 연구하는 거거든요, 저 혼자. 이게 저희 보급체예요, 보급체. 미진우코랑 벌써 조금 소프트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고급체입니다. 와, 이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샤프트 깊게 잘 보십시오. 이 샤프트가 안에 모양이 있잖아요. 감을 때 4층, 5층으로 감는 거거든요. 이런 샤프트 끼면 골프채가 우선 기본적으로 80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샤프트를 치면 끼면. 그 다음에 그립도 고급 그립을 꼈잖아요. 이 샤프트가 이런 고급 샤프트 끼는 순간에 골프채는 금액이 쑥 올라갑니다. 헤드도 예쁘죠. 이게 저희 고급채예요. 뭐기준타 회사 100만 원 정도 하는 걸 39만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금액은 보시고요. 이거는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보십시오. 몇 나오나? 자. 2,400 확실히 절반이 뚫었죠. 2,000 제가 요거 위주로 할 거거든요. 이건 2,420이에요. 2,410. 보이십니까? 저희 고급채는 2 0여기다 2,410. 자, 미진우가 6,700이고요. 저희 일반체, 요 소프트 이거한 번, 한 단계 더 낮출 것 같아요. 5,400이고, 저희 고급스체가 2,410이에요. 샤프트 강도가 이렇게 연해지는 거예요. 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이거는 이제 CPM이라고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CPM이라는 거는 분당 회전수예요. 요 숫자가 많아지면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고, 약하지만 강도가 낮아지는 건데, 이것까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 미진호꺼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진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하드, 여기 헤드가 무거워요. 이거 합성목이거든요. 얘는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저렴한 거살때 이게 합성목인지 아닌지 꼭 아시고 사셔야 돼요. 이 합성목이기 때문에 샤프트가 당연히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PM이 측정하는 기계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 잡고 제가 볼게몇 나오는지. 자, 잡고. 451이 나왔어요. 아까 451. 이거내러고요 아이고, 에러고. 445가 나왔습니다. 450 정도 맞춰져 있더라고요. 미지눕께미지눕께 요게 450 정도. 샤프트 강도가 그거예 CPM이라는 거고, 처음에 제가 미지눕 거를 다 위주로 조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저희 보급체에요. 저희 보급체는 얼마에 맞춰지냐면,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요게 250은 에러입니다. 500. 500 450 비슷하게 고그 수준의 미진우 거 수준에 맞췄어요 샤프트 요거는 이렇게 요 샤프트 강도가 요게 저희 중급체는 일반 보급체는 미진우 이런 채랑 비슷하게 강도를 지금 맞췄습니다 근데 요게 강도가 조금 소프트하고 연하지게 만들 거예요 이거 cpm 이라는 건데 이거보다 이 샤프트 강도가 너무 중요해요 샤프트 강도가 낮아지면 이게 숫자 진동 횟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또진 횟수, 손에 촉감이 느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라스트로 저희 고급체에요. 이거는 중고급체인데, 아마추어 처음에 배우실 때 쓰셔도 되는데, 조금 익숙하시고 나면 이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느은 자, 이렇게 넣어야 되겠구나. 자, 이 샤프트는 보시면 200, 300, 300 초반이 나올 겁니다. 331이에요. 자 다시 잡아볼게요. 332야 이거 흔들리는 각도만 그래도 보이시잖아요. 330 정도로 세팅을 보시면 또 계속 332 숫자도 정확하잖아요. 332에 저희 고급체는 맞춰진 거고. 이건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소프트 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급체 샤프트는 330 정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계마다 틀려요. 표준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면은 그 대신 이 피팅샵, 저는 이제 제 기계에 맞춰서 모든 세팅을 맞춰가니까 330으로 맞춰오는 거고 이게 조금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저희 중급체 어떤 거 쓰시든 처음에 배우실 때는 좀 딱딱한 게 좋기도 해요. 그래서 1년 지나면 보통 채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고급 채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 세팅을 해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배우는 채예요. 배우는 채인데, 이거 갖고 세게 치려면 힘을 더 주, 조금 더 주면 되고요. 이거는 힘을 조금 살짝 줘도 되는데, 대신에 편차 버브위가 생깁니다. 약한 거는. 그래서 채가 저희가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보급체랑고급체랑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삼았던 건 이거 아니고도 미즈노 어떤 샤프트 강도나 이런 걸 보고 제가 기준을 여러 가지 삼어 왔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골프 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 축척해가고 있습니다. 따로 축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고급체가 그냥 고급체가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요것도 끼고 참고로 회원님 이 그립도 여기에서 실리콘 그립이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실리콘 그립을 끼실 수가 있거든그 다음에 일반 보급체에서도 이 가죽 그립을 끼고 싶으면 가죽 그립을 낄수 있게 저희가 옵션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만들어 가는데 오늘은 어좀긴 시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 이 샤프트 강도가 어떤 건지라는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골프 쪽에는, 골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샤프트 강도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샤프트를 쓸지, 그 다음에 제 지인들도 여기 와서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저는 바꿔주진 않아요. 저희가 뭐 제가 피팅하는 사람이 하니까. 대신에 샤프트 강도가 셉니다. 약합니다.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해주죠. 어 저는 골프 경력이 오래돼 25년 넘었으니까 그냥 골프에 관련돼서 하는 일들이 어,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이번에는 샤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나중엔 헤드 CPM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어, 요즘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골프채를 너무 인기 있게서 사용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 좀더 접근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